복 막걸리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서 왔는데요. 이렇게. 그리고 반드시 세워서 배송해 주세요.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었고요. 그리고 라이브 막걸리는 냉장 보관하시고 세워서 보관하세요. 이렇게 라이브 막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오,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. 들어있는 건 없네요. 이렇게 해서 포장이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. 안 떨어지네요. 그럼 칼을 넣어서 이렇게 짠! 오, 막걸리 막 물이 어라이브 합니다. 물이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물이 촉촉하게 얼음팩이 들어있네요. 그래서 라이브 막걸리 독 이게 1000ml입니다. 그리고 독 브루어리는 효모가 살아있는 라이브 막걸리를 양조합니다. 독 막걸리는 부드럽게 입안에 담기며 싱그러운 참외와 메론의 달콤한 과육 풍미가 살아있는 라이브 막걸리입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죠? 참외와 메론의 달콤한 과육이 느껴지는 그런 막걸리라고 합니다. 도수는 6도고요. 6%. 맛이 너무 궁금합니다. 요거를 한번 지금 이미 뭐 다 흔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흔들어 먹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향이 되게 좋다. 걸쭉한 이 느낌. 오, 막걸리. 진짜 하얗게 되면요. 뭐 이렇게 맛있지? 와, 달다. 진짜 참외맛 나는 것 같아요. 참외 멜론의 달콤한 과육의 풍미가 맛있다.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오, 맛있다.